오늘도 새로운 어몽어스의 정품 피규어가 키링의 홀로그램 스티커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섯 중에 얘네 좀 뱃살 쪘는디? 오동통한 어몽어스 피규어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빨간색 피규어를 뜯어봤는데요. 오, 아주 통통한 크루원 몸이 아주 가벼워요. 그리고 와, 세워집니다. 키링 제품이라고 처음에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어디다 꽂아요? 이거 뭐지? 어? 어? 이렇게 열리는구나. 그럼 비밀의 장치들이 있는 건데? 짝 이렇게 해주면 짜잔, 가방이나 열쇠고리에 이렇게 달 수 있어요. 키링 어몽어스 피규어고요.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한 정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홀로그램 카드가 각 세트당 이렇게 10장이 넘는 홀로그램이 들어있는데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오, 지금 제가 6개를 뜯었더니 이만큼의 홀로그램 스티커가 나왔어요. 요거는 스티커니까 이렇게 띄어서 우와, 반짝반짝 노트나 여기저기 꾸며줄 수 있는데 단 엄마한테 혼나지 않을 곳에만 꾸며주세요. 짠. 오, 뼈다귀만 있어. 얘도 몸통이 어디 갔죠? 임포스터. 미니미하고 같이 있네. 점프. 예. 저기 우주선 헬멧이 머리에 안 들어가나 봐요. 임포스터. 오, 로켓. 이뻤었다. 이뻤었다. 거의 중복되는 게 없죠? 진짜 다양하다. 예! 퓨! 이뻤었다. 오, 되게 멋있는 스티커 발견. 임포스터랑 같이 있는 크루원이에요. 덜덜덜덜덜덜. 벌써 잡아먹은 건가요? 엎어져 있어요. 으아. 이건 외계인이야. 가자. 임포스터. 웜에 퓨. 이게 도대체 몇 개예요? 세볼 자신이 없네. 싸운다! 이건 어떤 장면일까요? 얘가 임포스터로 변하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홀로그램 스티커도 함께 들어있고요. 맨 처음 보여드렸던 레드고요. 노란 모자를 쓴 유치원생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할 수 있는데 지금 키링을 꽂아놔서 딱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번엔 옐로우 신사모자를 쓰고 있네요. 아, 귀엽다. 얘도 뒤에 다들 이 장치를 갖고 있구나. 키링으로 깰 수 있도록. 아이디어 좋은데요? 그 다음 야구모자를 거꾸로 눌러 쓴 그린이에요. 이 친구도 역시 오케이. 그리고 속이 텅텅 빈 아주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정품이라 그런지 매끄럽습니다. 어디 손에 딱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사이즈도 아주 괜찮네요. 이번엔 보라색 퍼플이고요. 노란색 안전모를 썼어요. 어디 전기실 가서 수리해야 되나? 진짜 수리해야 될 것 같은 안전모. 이거는 라이트까지 달고 있는 주황색이에요. 난 그냥 공사가 아니라 하수도 점검을 나왔어.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랜턴까지 있구나. 오케이. 마지막. 짜잔. 이거 퀄리티 너무 좋은데? 카우보이 모자를 쓴 파란색. 근데 모자가 빠지나? 빠지진 않는데? 이거 조금 말랑말랑하네요. 우와. 나 이거 모자 빼보고 싶어. 이런 거 만지면 꼭, 근데 안 빠져요. 네. 아주
아주 튼튼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얘도 역시 이렇게 열어서 여기에 열쇠고리를 껴서 키링으로 만들 수 있고요. 다시 이렇게 쑥 닫아주고 오늘 주영에서 나온 어몽어스 키링 피규어 세트 다양한 홀로그램 스티커도 한번 모아보시고요. 색깔별로 아주 배볼록하고 귀여워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어몽어스 정품 장난감이 나오면 꼭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나랑